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쌤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얘는 여러분 초저가 마우스예요. 8,000원짜리 마우스입니다. 8,000원짜리인데 어마무시하게 좋게 생겼죠. 마우스 두 개를 왜 구입했냐면 여러분 이게 기능사 이제 발표일이에요. 오늘이 2회차 이제 기능사 발표일이 되면 제가 무료 강좌 학생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무료 강좌 학생들 말고 이제 학교 학생들이 또 기능사는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 주려고 주문했는데 제가 몇 개도 주문해봤어요. 보이시죠? 합격자 발표일만 되면 제 돈이 그냥 쑥쑥쑥쑥 나갑니다. 학교는 또 기계제도 기능사뿐만 아니라 건축제도 기능사도 애들 학교에서 오거든요. 선생님 마우스 주세요. 우선 제가 학교 가면 준다고 우선 공약을 걸었거든요. 열심히 하라고 줘야지. 너무 비싼 거는 제가 못 주고 학생들한테 인원수도 워낙 많고요 여러분 5,60만원 제가 대타 줍니까? 그 비싼 돈 주고 그래서 또 비싼 거 좀 안 되죠 여러분? 김연아 박 때문에 그래서 저 까먹었어요 8,000원짜리 택배 포함해서 10,000원 뿐이네요 원래 이거 주기 전에는 제가 뭘 줬냐면 이제 에코에서 나온 MX-1100이라고 했어요 그 마우스 6,000원짜리 마우스인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또 그거 시키려니까 다른 거 없나 검색해보다가 이번엔 이걸 한번 주문해봤어요 얘는 2,000원 넘니다 여러분 걔보다 근데 얘네들 인지도가 별로 없는 브랜드입니다. 비트웨이 저희 동영상 업체 스트리밍 웨이 양산인가요 여러분? 비트웨이인데요. 비트웨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브랜드는. 얘는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얘는 이제 사다스죠 사다스. 얘도 메이드 인 차이나. 얘는 근데 그나마 여러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식 키보드도 이 회사에서 좀 괜찮은 거 많고요. 그리고 헤드셋도 많아요. 이 제품은 이 메이커는 제가 자주 봤는데 이거는 처음 보네요. 이 브랜드는 우선은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저가 마우스는 이런 거 보실 때 DPI 센서를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당연히 저가 마우스이기 때문에 싸구려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당연히 저가 마우스인데 센서가 3만원짜리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감도는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그나마 저가 마우스 고를 때는 그립감 그리고 생겨먹은 거 그리고 마감 재질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전 그거 판단하고 저가 마우스는 고르거든요 얘가 생긴 게 손에 쥐었을 때 편하게 생겼나 보통 그립감 보고 그립감 보고 생기죠 마우스를 하도 여러분 저처럼 맨날 한 10개씩 뭐 일주일마다 리뷰를 찍다 보면 생겨먹은 거 딱 보면 아 저거는 좋겠구나 안 좋겠구나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좋아보여요 근데 둘 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8,000원에서 8,500원 사이 택배 포함해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그 다음 다른 점이 뭐냐 얘는 여러분 저 지금 주문하면 얘를 줘요 또라에몽 패드를 줍니다 귀엽네요 또라에몽 패드 얘는 그냥 마우스만 해요 그 차이입니다 마우스 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얘를 시키시고요 우선 뜯어봐야 돼 어느 게 더 좋을지 모르는데 우선 여러분 또라에몽 패드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가 또라에몽이야 이게 제가 한 20개를 시켰거든요 학교 애들 주려고 근데 패드가 종류별로 와요. 이 또라이몽 말고도 여러 종류 또라이몽이 오더라고요. 프린팅 되어 있는 또라이몽도 있고. 또라이몽. 저 시대 때는 또라이몽이 없었고, 저 시대 때는 왕눈이, 이거 뭐, 이렇게 왕눈이가 유행했었는데, 만화가. 미키 마우스. 뭐, 친하다 보니까, 이거 뭐. 이 마우스 패드가 여러분, 뽀이보다 괜찮네요. 꼭 때려주는 건데. 이거 두꺼워요, 그리고. 두껍네요. 한 2mm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앞전에 했던 이제 마보로 그런 이제 마우스 패드랑 거의 동일하네요. 괜찮네, 여러분. 이거 또라이몽 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써봐야 되겠죠? 이건 패드는 이렇네요, 여러분. 이건 좀 이따 한번 써봅시다. 자, 얘네들 한번 여러분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8,000원짜리 마우스인데 이런 마감재가 이 뭐다냐 마감재가 상당하네요 보기 힘든 8,000원짜리에서 진짜 보기 힘든 퀄리티인데 신기하네 얘도 한번 뜯어볼게요 얘네는 이러면 뭐 소프트 설명 수도 없어요 CD도 당연히 없고요 여러분 그냥 끝이네요
두 개 쌍둥이 아닌 거야? 완전 똑같이 생겼네. 뭐지 이거? 완전 똑같은데? 여러분 이제 얘는 DPI가 안 나와 있나요? 얘는 2400 DPI까지 요거 비트에서 나온 거. 좀 치울게요. 자, 얘는 3200 DPI야. DPI가 싸다섯 개 더 높네요. 2400, 3200. 그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이게 생긴 게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앞에 옆에 아니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죠 이게? 이게 마크까지 똑같네. 속았나요 제가? 이거 마크 만들어도 똑같으시나봐요. 비트웨이 짜다스. 마크만 다르고 여러분 똑같네요. 뭐죠? 브랜드도 줄이 다르네요. 줄 얘는 천 같은 걸로 쌓여 있고요. 얘는 그냥 일반 거네요. 이거는 얘가 좀 더 낫네요. 줄이 그거 말고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와 여러분 생긴 거 보세요. 뒤에 옆에 옆에 다르구나. 옆에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구나. 똑같네. 똑같아. 이거 보세요. 똑같죠? 밑에 LED도 똑같아요. 옆에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속았군요. 너무 똑같은 거. 자, 한번 우선은 여러분. 좀 지어보겠습니다. 와. 야, 여러분, 8,000원짜리 치고, 진짜, 그립감이 진짜 좋네요. 와, 뭐냐. 마감 재질도 여러분, 이게,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이제 무광 이제 마감 재질인데, 이게, 좋아요. 8,000원짜리 치고, 진짜 마감 재질 좋네요. 와, 대박 먹었어요. 옆에 얘네들도 이게 조금 고무로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가. 와, 전부 다 무광 재질인데, 맨들맨들하네요, 두 개 전부 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우스 재질입니다. 와, 좋네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립감이 뭐랑 똑같냐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립감이 저번에 제가 리뷰한 것처럼 커세요. 그거랑 완전히 거의 동일합니다. 요 놈이 있죠? 요 새끼? 요 새끼랑 동일해요 여러분. 왜냐면 생긴 모양이 똑같거든요. 생긴 모양이 가오리처럼 똑같이 돼가지고 얘보다는 그립감 솔직히 얘가 좀 조금 더 안 좋긴 안 좋은데 가격이 솔직히 얘네는 10만원짜리고 얘는 8,000원짜리 얘 한 개 하면 10개 사요 여러분. 생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랑 거의 동일하네요 그립감은. 아 근데 8,000원짜리 치고 우선은 여러분 상당히 좋아요 그립감. 왜냐면 이게 높아요. 이 끝이 높고 얘도 비대칭이네요. 비대칭인데 마우스를 잡았을 때 딱 봐도 편하게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보셔도 와 마우스 대박이네요 이게. 8,000원짜리 마우스 지금 진짜 좋네. 휠도 휠은 여러분 그렇게 좀 좋진 않아요. 알루미늄인가 이게? 휠은 뭐 그냥 그럭저럭하고 중간에는 이 DPI 설정 버튼이에요. DPI 설정 버튼. 그다음 옆에 이거 두 개는 따로 매끄럽기는 지정 못하고 그냥 앞뒤로 한마디로 이제 앞뒤로 오게 갈 수 있는 거. 근데 역시나 저 까마우스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허접하네요. 와 이거 버튼 진짜 허접하다. 뭐 어떠냐 이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어제하냐면요 이게 말로 표현 못하겠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좀 좋은 마우스는 여러분 옆에 눌렀을 때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쉽게 말하면 기계식 키보드 누를 때 딱딱딱딱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얘는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스프링 있죠. 스프링이 느껴져요. 스프링이 왔다 갔다 이거 아주 허접해요. 누르는 순간 이게 스프링 누르는 느낌? 막 튀는 것 같아. 그래서 엄청나게 누르는 느낌이 없고 누르는 순간 눌러져 버려요. 스프링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프링 버튼식이 아니라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스프링. 그래서 옆에 이건 좀 버접하네요. 그럼 8,000원짜리 마우스 치고 뭐 이 다 원하는 막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8,000원짜리 마우스 치고 여러분 그립감이나 마감 재질이나 이게 상당히 좋네요. 누가 보면 이게 한 3만원짜리 3만 딱 그냥 보기만 하면 3만원짜리 3만원 정도 되는지 알겠어요. LED랑 연결해 봅시다. 어떻게 나오려고
아, LED 보이시나요? 이야, 보기도 밝네요 여러분. 와, LED 다 들어온다. 이쪽에 들어오고 여러분, 요 밑에 있죠? 밑에 라인 들어오고 마크 들어오고, 와, 옆에도 들어오네요. 와, 얘는 LED가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줌시기로 이제 여러 개 색깔이 나오네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여러 개 색깔이 이렇게 나오네요. 아, 개았네요, 마우스. 마우스 감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와, 여우. 이 도라에몽 패드가 상당하네요, 여러분. 와, 상당합니다. 아, 마우스 감도 좋네요. 싸구려라서 좀 별로인 줄 알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와, 이 도라에몽 패드가 또 지 역할을 하네요. 아, 예, 좋네요, 여러분. 쓸만해요, 마우스 감도. 초보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전혀 뭐 3만원짜리나 뭐, 이렇게 뭐 8,000원짜리 파도 전혀 모를 정도로 마우스 감도가 괜찮습니다. 아, 괜찮네요. 그 대신 조금 가속이 없네요 여러분. 가속이 싼 마우스는 가속해요. 가속이 뭐냐면 비싼 마우스는 여러분 이게 거리를 조금 움직인다면 조금 더 하면 가속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가속이 붙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세세할 때 세세하고 이제 가속이 붙어서 좀 넓게 할 때 넓게 써져요. 그게 가속인데 저가 마우스라서 가속 그게 없네요. 한번 제 마우스에서 옆까지 가려면 이렇게 이까지 움직여야 되네. 이까지 더 가야 되네. 그런데 한 모니터만 쓰시기에는 괜찮은 마우스 감도입니다. 아, 괜찮네. 제가 보기엔 에코 거랑 이제 에코 거는 조금 더 센서나 버튼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얘는 그립감이나 마감 재질이 마음에 드네요.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네요. 똑같이 LED가 바뀌네. 색깔 바뀌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밑에가 다른가요? 이게? 얘네들이? 똑같은데? 똑같아. 근데 이게 여러분 좀 다르네요. 얘도 마우스 감도는 여러분 얘랑 비슷한데 이게 미끌림이 얘가 더 좋아요. 얘는 부드럽게 미끌리는데 얘는 좀 뭔가 걸려요. 끄칠끄칠하게 미끌리네요. 얘 밑에 똑같은데? 똑같죠?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똑같기는 한데 여러분. 똑같기는 한데 똑같긴 해요 여러분. 똑같기는 한데 저는 얘가 더 좋았네요. 미끌림이 얘는 좀 뭔가 좀 뭐 걸려요. 이게 마우스가 다른가? 미끌림이 얘가 훨씬 좋네요. 얘가 근데 그건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USB 단자나 여러분 선 마감은 얘가 더 좋아요. 얘가 훨씬 더 좋네요. 선 마감이나 이런 거 얘는 좀 선 마감이 좀 허접하네요. 끝에랑 근데 미끌림이 얘가 더 좋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이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비교할 게 없네요. 두 개 다 거의 동일하고 여러분 미끌림이나 이제 조금 더 마우스 쓰기에는 저는 이게 싸다스키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 이제 마감 USB 마감이나 선 마감 같은 거는 솔직히 이해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그 대신 이 비트웨이 거는 마우스 도라에몽을 주고 얘는 도라에몽은 안 줘요 지금 주문하시면. 그 차이에요 여러분. 마우스 패드가 없으시면 얘를 당연히 사셔야겠고 마우스 패드가 있으면 그나마 좀 인지도가 있는 요 사다스 요 이제 요거 요 마우스 사시면 되겠죠. 야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8,000원짜리 마우스 치고 진짜 좋습니다. 거짓말 치고 진짜 이게 마감이 엄청 좋아요. 대박이네요 대박. 와 8,000원짜리인데 이런 재질이 나오네요. 처음 봤어요 8,000원짜리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아주 저가 마우스 택배 포함해서 만원뿐이 안 하는 이제 마우스인데 여러분 마우스 크기는 조금 중간 정도 사이즈에요. 제 손에도 어느 정도 조금 딱 맞네요. 제 손이 좀 작은 편인데도 아주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밍 이제 시간에서 버튼 같은 거를 안 하겠다 그리고 친구한테 혹시 선물을 주겠다 근데 아주 비싸 보이는데 엄청나게 싼 걸 주고 싶다 여기 딱 보기에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기 이게 8,000원짜리처럼 보여요. 이게 마감 체질이랑 보세요 마감 체질이 바로 앞에서 보면 이게 보이죠 이게
보이죠? 어, 무광 마감되지? 어, 아주 좋아요, 여러분. 딱 봐도 어떤 마감인지 아시겠죠? 어, 친구한테 만약에 생일선물을 준다면 생색을 내겠다. 야, 내가 이번에 마우스 좀 비싼 거 샀다. 어, 그러면 이거 좀, 와, 이건 좀 비싸 보였네. 지가 잡아먹어도,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8천짜리인지 모르겠죠. 어, 그럴 때, 선물 줄 때 아주 좋은 마우스예요, 여러분. 어, 그런 사람들 게임 속도 안, 없어 보이게도 또라이몽은 주지 마시고, 마우스만 딱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가 마우스 한번 리뷰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돈이 없으신 학생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시기에는, 이것보다는 더 좋은 마우스는 없을 것 같네요. 만원짜리 이하를 찾으신다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천원짜리부터 만원짜리 마우스 이제 다 나와서 한 30여개를 다 봤거든요. 어, 리뷰까지. 그 중에 제일 나은 거 두 개를 시켜봤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어, 그 대신 역시나 실망감을 안 주는군요. 역시 생겨먹은 거는 여러분 실망감을 안 줘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는. 그 대신 마감이 왔을 때 좋냐 안 좋냐 그 차이겠지만 그것도 역시나 좋네요. 어, 그 대신 버튼은 허접하고 센서는 묻지 마세요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이야, 대박이네. 8천짜리 맞아 이게. 와, 우리 엄마 줄까?